가슴에 감동이 뚝뚝 얼굴에 웃음이 뚝뚝 신나는 오후와 함께 자 요새 신나는 오후 이제 라디오와 유튜브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 4부 역시도 요요미 씨와 장민호 씨와 또 함께 꾸려나갑니다. 네, 여러분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흐르고 있는 노래 장민호 씨의 지인이죠. 아우, 훈이 형이, 아우! 너 때문에 살아! 간첸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친구야. 오해는 이해로, 실망은 실수로 그렇게 생각해줘. 사는 동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사랑아. 사랑이 지치면 정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더라. 내 맘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이야. 친구야, 오해는 이해로, 실망은 실수로 그렇게 생각해줘. 사는 동안 내 곁에 있어줘 나의 사랑아. 사랑이 지치면 정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너 하나뿐. 너 하나뿐이야.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너 없으면 안 되는 세상, 힘든 세상을.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살아. 자 신나는 함께 하십니다. 네, 자 라디오는 쭉 장민호 씨와 요요미 씨와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수 MBC 뮤직 검색하셔서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또 라디오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셨던 유튜브. 두 분 어떠셨어요? 텔레비전으로 좀 이제 1, 2부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느낌이었나요? 1타 3피. 어, 그렇죠. 맞네요. 너무 색다른. 네, 스케줄 하나에 3개 다 하는 것 같아서. 네. 입금을 다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로서는 아주. 네. 아, 양승환 씨. 네. 오늘 제가 형이 진짜로. 네. 아, 돈을 따로 제가 더 드리 해야 될까 일단 안비라고 하시니까 죄송스럽고. 네. 괜히 아 이런데 안 불러야겠다. 알아들으셨어요? 미안하네. 이제서야. 네, 네. 따로 밥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가수는 무조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네. 개념보다는 같은 시간에 훨씬 더 풍부한 어떤 걸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향으로. 그리고 더 팬들을 더 많이 더 소통하면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굉장히 다각도로 같아요. 접근을 하시네요. 이 방송. 그렇죠. 이런. 네. 방송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 가지. 국내 유일한. 네. 신나는 오후 여수 MBC 신나는 오후입니다. 하나로만 가게 되면 우리가 좀 뭐라지 한쪽이 조금 섭섭해지면 서울에서 우리가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개를 하나 걸어놨지. 그럼요. 네. 우리 6394님께서 장민호 씨. 네? 2018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네요. 저는 사실 상을 그 좀 뒤늦게 많이 받은 편이에요. 왜냐면. 예. 제가 한 17, 18년을 음악하면서 아무 어떤 그 성과가 없었어요. 그냥 3년 전부터 상을 받았는데 올해에 12월 달에 받은 상이 2018년 최고의 트로트 히트곡상. 아, 남자는 말합니다. 좋다. 네. 그게
어떤 상보다 굉장히 값진 느낌, 기분이 좋더라. 일단 제가 어떤 상을 받은 것보다 그 곡이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불러줬다는 예.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예민 씨는 어때요? 2018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저도요, 3일 전인데요. 네. 3일 전에, 환경을 좀 생각하는, 그런, 그린허스 쇼라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베스트 트롯상을 제가 수상을 했어요. 또 머리를 극적이죠. 이게 상을 받는 게 너무 뭔가 기분 좋지. 네, 기분 좋으면서도 네. 부끄럽고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또 들고. 축하드려요. 진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선배님. 아, 저도 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못 받아봐가지고 네. 뭐 상이라도 네. 좀 받으면 좋겠는데 뭐 상을 받을 직업이 아니라. 잘생겨 네. 재밌네요. 네. 엄청 네. 신선했어요. 잘생겨 드시고요. 네.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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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러분 맞아요. 오늘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맞으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저한테요? 아니죠. 표정이 바로 바뀌셨네요. 아니 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네. 장민호 씨? 아니 그 전에 생각이라도 해보지 우리가. 저는 네. 휴가. 휴가를 받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좀 따뜻한 나라. 따뜻한 나라. 동남아. 동남아 따뜻하잖아. 괜찮고요. 호주 쪽으로도 가까우니까. 지금 딱하죠 호주는. 네. 호주 좋다. 아니면 가까운 제주도라도. 제주도라도. 괜찮죠. 제주도 가고 싶어요. 요예미 씨도 제주도? 네, 저도 제주도 가고 싶어요. 좋죠. 두 분 함께 가보세요. 갑자기요? 콘서트 제주도 콘서트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 네. 콘서트 예. 마련해보고요. 아니 제가 이 와중에 제가 여행 갑시다. 좋네요. 좋아요. 아니 이제 제가 네. 아까 선물 드린다고 하는 게 이제 여수 예울마루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는데 저희가 티켓을 네.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악들과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로 가득 채워지는 예울마루 크리스마스 콘서트 12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첼리스트 송영훈과 또 대한민국 클래식 통역사라고 불리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함께 무대를 꾸린다고 합니다. 네. 보면요. 네. 겨울을 대표하는 클래식 선율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익숙한 캐롤 메들리까지도 함께 청하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예울마루 크리스마스 콘서트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티켓 1인 2매로 두 분께 드릴 테니까요. 예. 샵 0983 우물정 누르시고 098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창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티켓 예울마루에 사는 티켓 네. 받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수 예울마루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티켓을 원하는 이유와 함께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두 분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샵 0983번의 문자 창 이용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많이 남겨주세요.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니까 네. 정말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인데 계획 있으신가요? 크리스마스 계획? 저 일본 공연 있어요. 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저 24일, 23, 4. 이후에? 네. 네, 23, 4에 있습니다. 당일치, 거의 당일치기 공연인 거예요. 그래도. 근데 가수분들은 그렇죠. 네. 근데 연말에 너무 바쁘니까 제대로 본인을 위한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할 때는 마음이 부족해서 크리스마스를 못 누리고 또 시간이 없다 보면은 또 일 때문에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날에 제대로 그냥 즐기는 게 맞아. 가장 맞아요. 좋은 방법 같아요. 예전에 장민호 씨 여수 오실 때에도 온 김에 여수 여행 좀 하고 가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 그래서 케이블카 아니, 타고 가셨잖아 그때. 저 투명 케이블카 탔다가 바닥에 보이는 거 네, 진짜 너무 무서워서 거기 소동할 뻔했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다시는 안 된다면서 근데 네. 진짜 타볼만 하더라고요. 그치. 네, 이게 이 말로 설명이 안 되고요. 그 어떤 그 짜릿함과 스릴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풍경도 멋있으니까 네. 오묘한 느낌이 드는데 요요미 씨 크리스마스 계획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또 청주에 네. 그 최신희 선배님 콘서트에 또 게스트로 제가 공연을 하게 됐고요. 좋으시네요. 네. 네, 이제 크리스마스 날 당일 날에는요. 인천 교통방송에서 네.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라디오를 합니다. 스케줄을 저희한테 정확히 보고해 주시네요. 너무 귀엽죠. 네, 정확히 어디인지 보고해 주셔서 너무 정확히 팬분들 그쪽으로 가시면 다 몰라 그쪽으로 다 몰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 저희가 동시간대 크리스마스 아니죠. 크리스마스 때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없어요. 거기 가야겠네. 네. 여유롭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천으로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나도 듣겠네. 나도 듣겠어. 다 할 뻔했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특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거리나 이런 데가 맞아요. 느낌이 안 사는 거지. 제가요 어제 사진에도 있는데 뭐요? 뒤에다가 풍선 2019 이거 불어가지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맞아. 혼자 캐롤 틀어놓고 집에서요? 집에서 혼자 집에서 붙였어요. 아
요즘, 아니 너무 쓸쓸한데. 왜 그래? 요즘 왜 그래요? 이따가 그러니까.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니, 네. 요요미 씨. 아, 대단하다. 네. 좀 저희를 위해서 캐롤을 준비해왔다고 들었는데 좀 크리스마스 아, 그러니까. 분위기 장민호 씨 좀 느낌죠. 네, 혼자 듣지 말고 같이 들으라고 좀 그러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장민호 씨를 혼자 집에서 2019년 풍서 붙였다 그러니까. 아, 제가 들으면 선배님. 선배를 위해서. 위해서. 네. 아, 아 보이네요. 보이나요? 쳐보세요. 네, 저희가 보이다, 보이다, 가까이서 보이다, 드릴게요.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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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보이다, 보이다. 2019 풍선으로 해가지고 아~ 인형과 함께 아, 집에서 보이셨네. 지금 장민호 씨가 휴대폰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제 저렇게. 저러고 놀았어요. 캐롤 틀어놓고 아~ 집에서 2019 풍선을 불어가지고 혼자 와 마음이 좀 짠하네요. 근데 오늘 요예미 씨 불러주는 캐롤 들으면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가볼까요? 요예미 씨의 캐롤 가볼까요? 네. 자, 무반주를. 어, 좋아요. 네. 네. 무반주예요? 네, 루돌프 사슴코 아, 먼저 불러볼까요? 네. 시작! 루돌프 사슴코는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고고고 만일 네가 봤다면 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짠짠짠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두면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 코는 길이길이 기어대리 하둘셋넷 그네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달릴까 말까 조이 흘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나의 종소리 올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올려라 종소리 올려라 종소리 울려 깊은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evening to you as you ski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많은 분들이 요요미 씨 트로트 캐롤 버전인가요? 네. 약간의 뻥필이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랑 계약합시다. 아 대단합니다. 앨범 만드는 거 아니에요? 트로트 캐롤 이런 식으로. 아 대단해요. 좋네요. 요요미 씨의 사연과 캐롤 메들리 들었어요. 아, 우리 영국의 크리스마스 캐롤 상당히 좋아하던 사람 달릴까 네. 말까 네. 달릴까 말까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요요미 씨가 이제 캐롤을 부르는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춤이 나오는데 요요미 씨가 약간의 캐롤인데 약간 트로트처럼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이 이렇고 아, 그래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네. 아니 근데 일단 클럽 음악에도 그러니까. 네. 네. 너무 상큼하게 크리스마스 느낌 요요미 씨 덕분에 잘 즐겼는데 네. 자 이제 답가를 해주셔야죠 장민호 씨. 제가요? 네. 메들리 답가 있나요? 아니, 왜 제가 답가를 메들리에 답가? 메들리 답가. 메들리로? 네. 저는 그러면 네. 트로트 메들리를 할 텐데 네. 좋다. 아 제가 네 원래... 바쁘세요 장민호 씨. 네. 내 힘을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
여수MBC 신나는 오후 파이팅! 와! 아니 캐롤 답가치고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야, 거의, 아, 캐롤 답가로 보기 어려워요. 캐롤 답가가 아니라 정말 좋아요. 폭탄이야, 많은 분들이 네네네. 얼씨구 짱 너무 좋아요. 와 좋구나. 민호 오빠 메들리 저도 덩실덩실 덩실이네요. 저기 이 돌아가는 불 좀 꺼주실래요? 저, 지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예, 정말 예. 토할 것 같아서 좀 너무 놀라운 됐죠. 너무 시키죠 사람을. 이게 신나는 오후 여수 MBC만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원하는 아니, 버전으로 뭐, 완벽해요 지금 거의 난클럽이거든요. 여기 그럼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곳이에요. 정신을 다 빨아냅니다 저희가. 아, 답가치고 너무 뽑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 장민호 씨가 저는 네. 이제 라디오 이제 그 준비하면서 광고 나간 동안에 3, 4부에는 어떻게 또 그 라이브로 메들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라디오에서 메들리 진짜 오랜만이죠. 거의 2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행사 현장이나 이제 뭐 관객들 있는 장에서는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잘 사실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신나는 네. 게 네. 오늘은 200% 된 것 같은데요. 조명까지 네. 받쳐줄지 않습니까? 제대로 받쳐드렸어요.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다. 저희 너무 즐겁고 신났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2191님이 우와 일하다 그냥 보는데 너무 신나요 최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6394님 네. 와 밤새도록 놀아봅시다 최고네요. 아 좋습니다. 네. 아, 밤새도록 놀아봅시다. 그러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진짜 함께 계속 해주고 계시네요. 크리스마스 티켓 원하시는 분들 계속 여러분께서 네, 문자 남겨주세요.에서 열립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 첼리스트 네. 송영훈과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함께하는 예. 클래식 선율뿐만 아니라 클래식 선율 더하기 캐롤 메들리까지 또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메들리. 여러분, 예마루 크리스마스 콘서트 초대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두 네. 분께 1인 2매 티켓 드리니까요. 샵 0983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갖고 싶은 이유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쯤에서 또 저희가 어머. 아니 바로 또 가셨는데 네. 숨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장민호 씨. 아니 지금 몸을 풀고 계세요, 요요미 씨. 요요미 씨는 벌써 그 장민호 씨 메들리에 흥이 올랐고 아 젊어요. 네. 아직 지금 체력이 남네요. 아니 그 저기 노래 준비할 타임 딱 주니까 이미 네. 가서 세팅이 벌써 지금 세팅이 벌써 끝나 있어요. 예. 아니 정경유님이 네. 어머 민호님 네. 즐기면서 돈 버는 방송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네. 일하러 왔다는 생각 안 들어요. 좀 너무 네, 너무 즐겁고 네. 아 감사한 일이다 진짜. 네. 하미정님이 민호 씨 몸살 날 것 같아요. 곧 이렇게 해주시고 하미정 씨가 몸살이 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는 아까 그 하미정 가서 좀 밥 좀 먹고 그러니까 네. 하미정 왠지 보리밥집 느낌이 들어있어.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 라이브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어떤 노래인가요? 박주혜 선배님의 자기야 준비. 자기야 좋죠. 아까는 네. 오라버니고 지금 자기야. 오라버니에서 자기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짝이 불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 사랑인 걸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철이 들었죠 나만의
자랑은 나만의 행복은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하! 자기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행복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멋진 그대.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좀 쉬었다 와야 되겠네. 이경자님이 양성화 씨, 박효원 씨가 더 신나하시네요 하는데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이게 방송이 아니라 노래방이라서 제 노래 부르고 싶어요. 지금 제 차례가 아파요. 효원 씨 노래 한번 들으실래요? 광고 듣고 와서 효원 씨 노래 잘하거든요. 뭐든 해보자고요. 이제 효원 씨가 노래 엄청 잘하거든요. 노래 하나 선곡하도록 하겠고 일단은 선곡은 선곡이고 장민호 씨 물 좀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물 마시는 타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올게요. 예, 여기는 여수 MBC 신나는 오후입니다. 라디오. 자, 이제 장민호 씨 막 들어오셨습니다. 노래방 시간 추가하러 가셨다고 다른 분들 노래방 시간 추가하러 가셨는데 몇 분 추가하셨어요? 사장님이 후하게 한 30분 더 주셨네요. 네. 나가서 밖에서 공연 한번 더 하고 왔더니 네, 30분 숨이 차죠. 저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오늘? 아, 미치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앞으로 방송 가수 이렇게 노래 시킬 거면 산소호흡기 같은 거 갖다 놓으세요. 지금, 이게 지금 이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큰일 났어요. 지금. 아, 나 누워. 이럴 거 아니, 이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미안하고. 숨 넘어가실 것 같다고. 고맙고 막 이러네요. 많은 분들이 여기 회사 앞에 구급차 대기시켜야겠나. 쓰러지겠다고 지금. 아, 너무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는 날이다. 오늘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이제 연말이고 부쩍부쩍 이곳저곳 막 기분 좋은 시기죠. 그리고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함께 우리 진짜 가족분들이 다 같이 연말에 뭐 노래방 가고 어디 놀러 간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것 너무 좋아요. 맞아 맞아. 우리 장민호 씨와 여유민 씨가 오늘 함께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응원의 문자들 계속 샵 0983번 네. 혹은 채팅창 이용하셔서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노래방 분위기로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아, 우리 박효원 아나운서의 노래를 한 곡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능하시겠어요? 네네, 잘 나와요. 마이크. 아, 마이크 나와요. 네, 이제 막상 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이게 어색해가지고. 창피하게 막 마이크 막 손으로 때리고 아나운서가. 지금 손으로 막 때려요. 네. 저 처음이에요, 아나운서가 노래하는. 아, 노래 부르는 거. 저도요, 저도요. 저는 가수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러 온 느낌이 들어서 네. 좋네요. MT예요, 우리 MT, 이제 신나는 MT. 저는 반짝이 켜주시고요. 아, 켜줄게.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신나게 우리 가족끼리 노래방 온 느낌으로 춤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천태만 샤타입니다.
자, 기운 내시고요. 벌써 힘들어, 벌써.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의 부서도 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봉고 도저 기사 씨름 골프 복싱 태극 말을 탄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아 돌 깎는다 석수 아 고라니 잡는 보수 아 얼러리야 아 천세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간 거예요? 아 이제까지 가요? 더 있어요? 계속 간다고요? 계속 간다고요? 자, 다니세요. 아, 무슨이에요, 이게? 자, 차를 빼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스타일. 장비로 시작하세요. 저희는 멈추지 않아요. 다 같이. 하, 정체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설교한다 목사님 염불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병 고친다 의사님 재롱둥이 연예인 나라 지키는 군인 아 육군 공군 해군 해병 특전사 카트라 순경이 공무 보는 공무원 업무 보는 회사원 경비 보는 경비원 아, 청소하는 미원 아 얼랄랄이야 정체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농사 짓는 농부 고기 잡는 어부 공사장의 잡부 알바도미 파출부 아, 약속해는 신발이 오일장의 할머니 아, 달래내니 치아물 코너물 고사리 털벅 장갑 목사 이고지고 웃었어 아, 한푼 두푼 벌어서 아 전주 용돈 주면서 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하! 절대만상 인간 속상 사는 법도 귀천이 따로 있나 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잘하셨어 아 야 오늘 뭐 이거 몰카예요? 아니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 오늘 이걸 누군가 한 명이 쓰러져야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출연자들이 나갈 때 오늘은 늪에 빠지셨어요 이게 늪이어서 오늘은 4시 못 때까지 가요. 못 나가요 제가 예. 이제 한 동전 노래방으로 치면 1,000원에 세 곡을 부를 수 있으면 지금 한 15,000원 넣은 아니, 꼴이기 아니, 때문에 뭐 잠깐 쉬는 타임에 네. 그 우리 또 장민호 씨가 가서 추가 서비스 넣으셔가지고 지금 노래방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수 장민호 씨와 여요미 씨가 함께하고 네. 있는 신나노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TV 함께 1, 2분 함께했고 3, 4분 유튜브와 라디오 네. 등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장민호 씨 네. 표정이 너무 후회하고 계신 것 저 같아요. 갑자기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약간...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제. 아 지쳤어요. 네, 이제. 지쳤어요. 이제. 끝이 왔어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 같아요 장민호 씨. 근데 저기에 근데 어떻게? 틈을 안 줘. 다음 곡 준비하래요. 자 준비하죠. 뭐. 장민호 씨가 열심히 물도 마시고 춤도 추고 하셨는데 쉴 틈이 없어요. 아니 그게 그 장민호 씨는 전전에 메들리까지가 체력이 딱 좋았어요. 네네네. 딱 좋았는데 지금 뭔가가 많은 분들이 네네. 민호 씨 지치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방송을 듣고 있는 가수분들 잘 생각해서 오세요. 아니, 방송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 네. 아, 섭외를 받았을 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아니 지금 혹시 많은 가수분들이 보시다가 하고 싶은데 했다가 지금 후회 약간 조심해야겠다. 제가 볼 때
저는 저는 네. 여기에 적합했던 가수 엄청 많아요. 네, 줄을 겁니다. 그렇지.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아, 아무리 스튜디오 좀 넓혀야 될 수도 있어. 우리 많이 오실 그러니까요. 거야. 네, 손님들 많이 오실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 아, 장민호 씨의 라이브를 또 한 곡 청해 드릴까 하는데 이번 노래는 상당히 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일리브 씨가 신청으로 많이 들어왔잖아.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딱 약간 쉬는 타임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안 쉴 거예요. 본인은, 본인은 아니, 지치지. 저희 마음이 쉬어가는 타임. 말이라고 단조하세요. 자, 장민호 씨의 노래 들을까요? 드라마. 자, 중간에 제 이름을 크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짠짠 시작. 잠깐 쉴 때 네. 장민호 갑니다. 사랑해 울다 웃다 해봤고 셋 넷 장민호 끝가톤 있다 없다 해봤고 셋 넷 장민호 산 넘어도 산 쉽지만은 않더라 사는 게 드라마더라 크게 외치겠습니다. 준비! 사랑해 울다 웃다 해봤고 요요미 끝갔던 있다 없다 해봤고 요요미 산 넘어 또 산 쉽지만은 않더라 사는 게 드라마더라 경주고 약도 주던 세월아 내월아 별에 별일 많구나 드라마 드라마 내가 드라마 이 사연을 누가 알 텐가 설탕같이 설탕같이 달다가 커피같이 쓰다가 우리 인생 드라마 내가 드라마 민호 씨 밑에 구급차가 대기 중이라고 하시면 된다고 하시고 장민호 몸살나요 살살해요 오빠 최고 진희왕님 존경합니다 하십니다 존경의 마음까지 네, 리스펙 저도 존경합니다 존경감까지 나왔어요 진짜 느낌이 저희 이제 진짜 연말 파티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그러니까 연말은 이런 느낌 북적 제가 해줘야 돼 종합검진 받기 전날 이후로 네. 물 이렇게 많이 마신 게 처음입니다 진짜, 나 진짜 네. 물이 계속 들어가네. 계속 들어가죠. 네. 화장실 안 갔는데 계속 들어간다. 그리고 잠깐 중간에 갔는데 네. 감독님께서 직접 물통을 들고 계세요. 나가는데. 바로 채워주시는 그 저기 마라톤 뛸 때 중간에 물 주는 것처럼. 자, 얼른 가. 완주 코스야. 아니 고니님이 정말 극한 라디오 방송이네요. 아,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또 네. 많은 분들이 네. 여수 MBC는 가수분들을 초대한 다음에 아주 하루 종일 가수분들을 뽑아내. 제대로죠. 예. 너무 재밌어요. 근데 네. 예, 나도 몰랐던 재능이 나오네.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어, 두 시간 동안. 나도 몰랐던 모습이 그냥 나와요. 이게 무방비에서 네. 나옵니다. 아이고. 어우, 네. 몇 개 얻어가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오늘, 했던 모습이 아니야. 오늘 7275님이 도대체 다들 왜 이러세요? 오늘만 방송하실 거예요? 오늘만 아. 하실 거냐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오늘이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죠. 4205님도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라디오만 듣는데 네네. 이런 방송 처음이네요 어. 하셨어요. 아, 당황스러우실 네. 거예요. 저도 예. 처음이에요. 센세이션하면서 라디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요. 놀라운 일이죠. 놀랍고 놀랍고 또 놀랍고 그게 여수 MBC 신나는 오후 기대를 가능한 일이고 제가 앞서 이게 라디오 네.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 홍삼을 드렸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네. 네네네. 알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홍삼을 드렸더니 어머 너무 좋은 방송이네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죄송해요. 체력 보강하시고 네. 네, 두 시간 동안 달려주시면 거봐요. 이 아직 안 드셨구나. 어쩐지 지치셨더라고. 네. 홍삼을 드셨었어요. 저는 먹었어요. 아까. 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안 드시는 거거든. 아,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요요미 씨는 약간 아직 네. 젊으시잖아요. 아 젊은 땀이, 젊어요. 아니 젊으신데 요요미 씨는 지금 20대 이제 막 데뷔를 했으니까 네.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저 비춰주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장민호 씨가 많이 내려갔어요 의자가.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내려가서 힘드시구나. 이게 네. 아빠들이 퇴근할 때 어깨가 왜 처지는지 알겠어요. 네. 네. 왜냐면 아, 우리 형 안 이랬는데. 아니 장민호 씨 아까 제가 어머 너무 정우성 같고 너무 멋있다 를 보고 있는데 장민호 씨가 점점 의자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 우리 형. 다크서클이 아, 행복합니다. 아, 좋네요. 아, 오늘 또 장민호 씨, 요요미 네. 씨가 두 시간 동안 자리를 챙겨주고 계시고, 1, 2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TV로 함께 했는데, 매주 네. 목요일마다 이렇게 TV로 함께 하니까, 네. 여러분께서 많이 좀 시청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유튜브. 아,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주신 청취자 가시려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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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민호 씨, 틈을 들이면 안 돼요. 틈을 들이면 안 돼요.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붙잡습니다. 아까 울도록 갔다 안 올 줄 알고, 내 걱정 많이 했어. 매니저님 시동 걸어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 네, 죄송한데 너무 채팅방에 힘내세요. 물 좀 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와중에 저기 전달하는데 요요미 씨 노래 준비하네요. 아 근데 노래 제목이 뭐죠? 이 오빠 뭐야. 아 그래 근데 이 분위기에서 이 오빠 뭐야. 어?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나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오빠 뭐야. 어? 뭐지? 어, 이 오빠 뭐야라는 노래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어, 장민호 뭐야 이런 느낌인가요? 아, 네. 예, 이 오빠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내려가 있어. 요거 왜 이렇게 내려가 있지 갑자기. 그래요. 네, 들어볼게요. 가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오빠 뭐야 요요미 씨의 상큼한 또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듣고 나면은 네. 이게 계속 후렴구가 저는 뇌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아, 이 오빠 뭐야 이 노래.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계속 뭐야? 이게 계속 귀에 맴돌아. 그러니까요. 예, 맴돌아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예. 자 오늘 초대가 들어오신 요요미 씨의 라이브 이어서 전해 네. 들어봅시다. 이 오빠 뭐야? 이 곡을 장민호 선배님께 바칩니다.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애초에 저 오빠를 할 생각이 없어 지금. 지금 저 오빠를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만 하고 있잖아.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무턱대고 다가와 차갑 걸지 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전부 다 나에게 흘려버렸네. 아까부터 따라오는 저 오빠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두근두근 울렁대게 자꾸만 내게 다가오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다가오면 소리치나 소리쳐. 이 오빠 뭐야?
뭐야 느긋대고 다가오 자꾸 걸지 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좋은 건 나에게 감사합니다. 와. 정주환님께서 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한 번 더 다들 받으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합검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경자님은 네 분 캠이 너무 재밌어요. 한 번 더 뭉쳐요 하시는데 저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깊이 고민해봐야 되는 분이에요. 망설이는 방송이네요. 여기 여러분들도 혹시 PT 받은 것 같고 그래요? 저 지금 PT 받은 것 같은데. 헬스한 것 같나요? 너무. 개인 PT 지금. 딱 PT샷만 해가지고. 지금 약간 느낌이야 지금. 아 저희가 그리고 아까 전에 예외마을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 두 분께 드린다고 했는데 뽑았습니다. 자 발표해 주세요 두 분이.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는 4048번님. 4048님 축하드리고요. 요요미 씨는? 9386님 축하드립니다. 9386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따로 콘서트 티켓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 테니까 좋은 콘서트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장민호 씨와 요요미 씨 두 분께서 스튜디오 채우셔가지고 두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즐거웠어요. 그랬으면 뭐 저희는 뭐 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우리도 뵈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뵈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원래 하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스케줄이 하나 더 생겨서 어떤 거죠? 포도당부터 막 일단, 일단은 오늘 왔어 수액 하던 거 하기 전에 수액부터 막고 그리고 수액.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9년도에 또 뵙겠다는 말씀 2019년도에 뵙겠습니다. 유혜미 씨는 또 오늘 너무 뜻깊게 너무 재밌게 방송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2019년에도 더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요요미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노래 선물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많이 와주세요. 응원할게요. 요요미 씨 그리고 장민호 씨 두 분께서 오늘 함께해 주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TV로도 라디오도 유튜브로도 함께 청취해 주시고 봐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오늘 어제 평생 마지막처럼 우리가 방송했어. 이 노래 남기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신나는 오후 되십시오.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장민호 요요미 마저